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행복한 아침입니다. 네, 오늘 저는 어제 부산에 잘 도착했고 지금 여기는 성도 해수욕장이에요. 뒤에 근데 뒤에 보니까 케이블카가 있더라고요. 오늘은 송도 해수욕장도 이렇게 보고 송정도 갔다 오고 동백섬도 갔다 오려고 하거든요. 또 시간에 오륵도도 갔다 오고 해서 네, 오늘 마산으로 넘어갈까 합니다. 송정해수욕장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송정해수욕장으로 이동을 했다. 송정해수욕장에 온 이유는 예전에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 여기 뿌려져 있다고 해서 훗날에 꼭 뵈러 온다고 약속을 했다. 송정이 왔으니 송정해수욕장 배경 삼아 사진도 찍어주었다. 근처에 있는 죽도공원을 둘러보기로 했다. 하지 않아 무난하게 전망대까지 갈 수 있었다.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참 아름다웠고 역시 인간보다 자연이 더 아름답다는 결론이 내 머릿속을 스쳐 갔다. 밑으로 내려와 보니 탁 트인 바다와 정자가 있었다. 나는 정자에 올라가서 탁 트인 바다를 보니 왜 인간들은 여행을 가야 하는지 공감이 되었다. 나는 동백섬에 왔다. 이곳은 부산의 명소이자 여기서 동백 아가씨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안고 가보았다. 동백꽃은 없었지만 길도 예쁘고 꽃도 나무도 잘 조성된 곳이라서 마음이 편안해서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. 대박이다. 동백섬 안에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가 있다길래 들어가보려고 한다. 입장료는 무료이며 2005년 21 개국 나라 정상들과 2014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11 개국 나라들이 와서 오찬했던 곳이라고 했다. 회의실에서 나오니 창밖의 멋진 풍경에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다. 이게 진정한 힐링이구나 생각이 들었다. 누리마루에서 나와 옆으로 가면 멋진 등대도 있었고 아까 우리가 둘러본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 정자 저 멀리 대교도 보여 너무 아름다웠다. 동백섬 안에 출렁다리가 있어 걸어가면서 바다를 보니 옆에 참 마음이 탁 트인 것 같아 좋았다. 너무 좋다. 아, 저기가 다리가 이렇게 이어졌어요. 저 멀리 보이는 부산의 랜드마크 LCT와 바닷가와의 조화가 참 멋지고 아름다웠다. 여행은 계속되어야 합니다. 행복과 좋은 잘 있어요, 부산.